지난 12일 올 한 해 동안 멋진 의상을 뽑는 패셔니스트들을 선정하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에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최시연 씨와 박혜희 씨를 비롯한 영광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옷을 잘 입어서 불러주신 것보다는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열심히 했다. 평상시 자주 입는 스타일은 따로 있나요? 저야 뭐 추리닝 있죠. 뭐 영화 현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입으면. 얼마 전 추석 영화제 당시 막힌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동시에 빡빡님 머리를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인터넷에 워낙 밝은 머리로만 도배가 돼가지고 네. 공개는 좀 힘들어요. 이어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탤런트 부분 베스트 드레스로는 김수현 씨와 문채원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요. 미스 A입니다. 가수 부문 베스트 드레스에는 미스 A와 슈퍼주니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에서 나의 패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워낙 많죠. 개성과 패셔너블한 거를 이렇게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특별히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슈퍼주니어에서 만약에 라이벌이 있다? 없죠. 그렇다면 올해를 강타한 스타들의 패션. 첫 번째 걸그룹 하이실종. 올 한 해 걸그룹의 하이실종 패션이 가요계를 강타했는데요. 마치 하이를 입지 않은 듯한 착각을 주며 박선미를 강조한 하이실종 패션은 어느새 걸그룹의 필수 패션이 됐습니다. 2011년 걸그룹의 홍수 속에서도 하이실종 패션은 존재감을 드러내는데도 한몫했는데요. 덕분에 예쁜 다리를 만들기 위한 큰 노력은 물론 다리 메이크업에 들어간 화장품량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요. 과연 2012년도에는 어떤 패션을 주목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여배우들의 파격 노출. 올해도 역시 각종 시상식에서 여배우들의 파격 노출 드레스가 큰 화제가 됐는데요. 가슴을 강조한 유인나 씨와 아찔한 보드라인을 강조한 이윤지 씨.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민효리 씨도 시스루 룩으로 노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네네. 오빠 싹 돌아주세요. 한번 돌아주세요. 와! 하지만 파격 노출의 최고점을 찍을 배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인 배우 오인혜 씨. 오인혜 씨 같은 경우는 과도한 노출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는 1위가 됐지만 아름다운 여배우 모습을 좀 더 예쁜 드레스를 해주시면 좀 좋았을 텐데. 세 번째는 다양한 컬러의 드레스. 드레스 특징은요. 칼라 데뷔가 되게 특별했습니다. 매년 핫 이슈가 되는 레드카펫이 여배우들. 2011년 다양한 컬러의 드레스들이 레드카펫을 수놓았는데요. 가슴 라인이 돋보이는 김아중 씨의 강렬한 레드 드레스부터 입은 듯 안 입은 듯 착각하게 만드는 살구빛 드레스의 홍수아 씨. 그리스 여신 컨셉이에요. 누드톤 드레스를 선택한 미의 여신 구현정 씨. 윙크도 여신이세요. 시상식하는 빠질 수 없는 컬러인 화이트 드레스를 선택한 황채영 씨와 박예진 씨 또한 취재진들의 플래시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스타들의 사랑을 받은 블랙 드레스. 손유리 씨는 반전 디테일을 선보여 주목받았는데요. 정말 섹시하세요. 다음은 한층 더 드레시해진 남자 분들의 특징은요. 젠틀맨의 그 특징적인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드레스업한 턱시도에 007 영화의 주인공처럼 정말 턱시도에 보우타이에다가 완벽하게 오는 스타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면 김혜수 씨, 차승원 씨를 줬습니다. 2011년 최고의 드레스퀸에 오른 김혜수 씨는 매년 화려한 드레스로 화제가 됐는데요. 김혜수 씨 의상도 참 멋있습니다. 이젠 트레이드마크가 된 김혜수 씨의 과감하고 파격적인 드레스. 모든 분들이 김혜수 씨 보면 정신이 없어 합니다. 아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김혜수 씨의 드레스 선택은 역시나 아찔한 뷔페와 과감한 가슴 라인을 드러내며 레드카펫의 여왕다운 면모를 가시했었죠. 투의 정석을 보여주며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된 차승원 씨. 전직 모델답게 어떤 옷이든 소화하는 우월한 패션 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수트는 차승원 씨를 따라올 사람이 없죠. 여기서 잠깐 스타도 피해갈 수 없는 패션 부려. 먼저 아찔한 실수로 하나터는 대형 사고를 칠 뻔한 고현정 씨. 화사한 드레스로 레드카펫을 빛난 이하애 씨. 하지만 드레스 안감이 보이는 사고에 일명 휴지 드레스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과도한 하이패션으로 굴욕을 맛본 스타도 있었는데요. 짝짝이 신발이 오다길이죠. 아직은 너무 앞선 패션이네요. 그리고 2011년 예능 대세로 떠오른 정재영 씨. 평소 뛰어난 패션 감각을 자랑하던 그가 이번에는 조강민남 이민호 씨와 같은 옷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주셨어요. 화요일로 개화동화요. 우리 화면 내놓는 날이니까. 정재영 씨의 굴욕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 요양말 검정 양말. 근데 정재영 입으면 약간 멋있어. 발만 보면 결혼 선생님. 자, 여러분, 기록은 모두 잊고 2012년에도 팬들을 위해 당당하고 멋진 패션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